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프로복싱, 지금 현 프로복싱 씬에서 명분 따지고, 뭐 명분은 당연히 따져야지. 뭐 심리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금 5년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복싱이 되게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 변해야 돼요. 근데 나는 참 쓴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여기저기에다 쓴소리 안 해요. 쓴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내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요즘에 내가 프로복싱 활성화라는 모토를 삼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이건희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애니콜이 한참 잘 나가는데 불량률이 엄청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열받은 거야. 야, 양품을 만들어라. 거지같은 거 만들지 말고 계속 불량률이 올라가는 거야. 이건희 회장 점점 빡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애니콜 창고에 있는 거를 몇백억인가 그거를 운동장에다 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불태 화형식 시켜버리고 딱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선언을 했잖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질병행을 딱 선언한 거지. 그런 변화가 있었기에 지금 갤럭시 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삼성이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싱계에 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돼.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모든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협회가 있고 선수, 매니저, 프로모터, 관중 이렇게 있어요. 요소, 우리가 프로복싱의 요소를 따지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모든 요소가 관중을 중심으로 팬과 관중을 중심으로 돌아다녀요. 네.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자,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 프로모터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프로모터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화끈한 경기 보여주고 싶은 선수들 섭외하고 싶고 그 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이 경기에 조건이 있다고 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관객을 100% 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협회, 매니저, 선수, 프로모터 다 손해를 봐야 돼. 지금은 누구 하나 이득 보려고 하면 당황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욕심 없는 프로모터가 있어야 돼요. 욕심 없는 프로모터. 1번이 욕심 없는 프로모터. 욕심 없는 프로모터가 뭐냐면 이거 갖고 돈 벌어먹을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새끼가 한 명 있는데 나야 이게. 지금 욕심 없는 프로모터, 욕심 없이 프로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막 스폰 받으면 뭐 남기고 이러려면 좋은 시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인상적으로 일단 내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 내가 맨날 선수들 위하고 물론 선수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선수들도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 싫은 소리 한번 할게 선수들한테. 내 선수들한테 맨날 좋은 소리만 하는데 싫은 소리 한번 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무대가 만약에 성사가 됐다. 진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관객들 끌어모아가지고 겨우겨우 홍보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선수들도 지금 프로복싱이 힘드니까 내가 이 경기에서는 관중들을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선수들한테 되게 가혹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뜨겁게 해줘야지. 관중들 뜨겁게.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돼. 왜?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 나도 희생을 해야 되고 선수들도 희생을 해야 돼. 선수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재밌는 경기가 뭐 예를 들면 다섯 경기를 만약에 겨우 모아가지고 관객들한테 보여주는데 세 경기가 재미가 없어. 다시 보러 오겠냐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한테 좀 하기 싫어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선수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수들이 좀 피해를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니저. 매니저들도 손해 봐야 돼. 어? 무슨 노예계약으로 묶어가지고 무슨 선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들이 그냥 프로 라이센스만 따버리면 그 계약에 묶여가지고 좋은 선수들 다 그만둬버리고 이 악습을 끊어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 어? 아니 관장님 입장에서 아쉽지. 왜냐면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빅땡땡이부터 가르쳐가지고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결국 해주면 하니까 이 새끼 간다네. 아 존나 열받네. 야 너 시합 못해.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풀어줘야 돼. 다 풀어줘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다 손에 다 아까 얘기했잖아. 프로모터 역시 이 책임 거 버려야 돼. 선수들 이기는 거 100% 이기는 거 무조건 내가 유리하게 하는 거 버려야 돼. 매니저 내 역시 버려야 돼. 매니저도 매니저 협회 그러니까 네 번째 협회 투명해야 돼요. 투명
투명 안 하면 망하는 거야. 심판? 왜 맨날 판정 이상하냐고. 왜 투명하게 못하냐고. 다 공개해. 심판 판정 다 공개하라고. 점수 공개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설명 안 되면 징계. 이 다섯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아.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니까? 이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중을 중심으로 이 다섯, 네 개의 요소가 다 손해를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입시자 하면 다 손해 봐야 된다니까. 손해 보고 진짜 멋있는 경기 맞죠. 지금은 돈은 못 벌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조금씩 손해 보면서 가야 돼. 그리고 이게 커지면 아 그때 말한 거가 이거지. 어? 지금은 아니야 이거야. 지금은 시작도 못 해봤다니까. 지금은 택도 없어. 여러분들 아까 내가 되게 중요한 건 선수들 얘기했잖아요. 선수. 근데 선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3개월 동안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감량하지, 훈련하지, 지는 거를 얼마나 무섭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무대에 올라가서 프로복싱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유리한 싸움을 조금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화끈하게 싸우기 위해. 그렇게 안 해주면 지금 상황이 어렵다니까. 매니저도 마찬가지야. 그냥 다 3년으로 끊어, 계약. 뭐 길게 해. 그 3년으로 다 끊어, 3년으로. 어? 선수랑 매니저 계약사 3년은 꼭 3년 지나면 자유계약을 해.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잘하세요, 매니저님들. 처음부터 선수들하고 계약할 때 3년으로 하되 네가 만약에 3년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 다 실비로 계산해가지고 그때 돈 반환해, 나머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그것도 악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스릴 없이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회는 뭐냐면 돈을 어쨌든 저쨌든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책정이 될 거고, VIP석은 10만원이 될 거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합이 열리면? 해외에서는 VIP석 150만원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3만원에서 시작해보죠. 3만원, 5만원, 10만원인데 200명은 와야 돼. 100명에서 200명 와야 돼. 그래야지 뭐 가득 찰 거 아니야. 뭐 경기장이 이렇게 그래도 뭐 전용 경기장, 내가 생각하는 전용 경기장 100평 정도에 링 하나 딱 있고, 링 중간에 딱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객석 1층, 2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입구에서부터 팝콘도 팔고 커피도 팔고. 아니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게 하나의 이벤트잖아. 복싱 경기를 보는 게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오늘 여자친구가 우리 데이트 뭐 하지? 데이트 뭐 하는 게 맨날 고민이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중장천 복싱 보러 가자고 하자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데이트를 10군데 뭐 20군데 이렇게 간다면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호텔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예? 호텔 데이트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맛집 투어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끼워넣자는 거예요. 복싱 구경. 영화관처럼 자주는 안 가겠지만 복싱 구경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미도 아니야.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가고 누구는 돈 안 내고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끝이야. 근데 들어갔는데 자리도 좀 등신 같고 무시가 뭐 무대도 뭐 예쁘게 예약이 해놔가지고 뭐 앉아있는데 뭐 재미도 없고 뭐 진행도 이상하고 뭐 다시 오겠냐고요. 에? 누가 다시 오겠어요. 뭐. 아무도 안 온다니까. 아무도. 경험이 중요하네. 경험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녁 경기장에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어쨌든 딱 분위기에 압도되게 딱 들어오는 순간 오우씨 특이하다. 오 뭔가 그럼 온다.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 지정석도 있어. 딱 막 예를 들면 영국처럼 지정석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재미까지 주는 거지. 뭐 정보지 같은 거 줘서 누구는 몇 점 몇 오늘 경기하는 선수들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이제 쫙 나오면서 뭐 이벤트 누가 이길지 뭐 찍어보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맞추면은 뭐 상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앞에서 간단한 주전부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하고 중간에 공연 막 트로트 이런 거 말고 막 댄스 공연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사회자가 있어야 돼. 사회자가 중요한 건 사회자. 지금은 나는 하나의 쇼로 만들어야 된다 봐요. 이 복싱 경기를 하나의 쇼로. 그래서 대구 콘서트 보러 오듯이 쓱 와가지고 실제 경기가 지나가는데 그 중간중간을 뭔가 알차게 채워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와 진짜 돈 하나도 안 아깝다 딱 나가면서 와 진짜 재밌다 또 와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오고 그 관객석이 차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돈에 체육관에 누가 돈 내고 들어가요.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그 보면 다음에 또 돈 내고 오고 싶겠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 꿈이 뭡니까? 내년에 꿈도 아니야. 꿈이라고 말하면 너무 멀어. 저는 꿈꾸는 사람인데 꿈을 계속 꾸는데 꿈을 항상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 난 무조건 저걸 할 거야. 목표를 이 글씨에 딱 적는 순간 목표가 돼.
목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 가지고 세부 다음에 그게 계획이 되는 게 계획이 되고 그걸 실천해 나가면 실천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걸 이루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는데 그렇게 계속 이게 잘라서 가는데 지금 내년에 어쨌든 내가 지금 그 파주에 창고 겸 복싱 스튜디오를 조그맣게 만들어 본 이유가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뭐 4,50명을 채워가지고 과연 진짜 이게 재밌을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된다. 그러면 100평짜리 거의 다 전용 경기장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거기서 한번 해보는데 진짜 한번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즉, 아니 무대도 한번 무대 만들자. 선수들 입장도 하고 관객 중심이에요. 관객 중심. 모든 게 관객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팬과 관객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스포츠는 도태된다니까.